오늘 경기를 펼치게 될 명지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이정민, 정의엽, 무동현, 평영도, 이동희 선수가 오늘 선발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 연세대학교 김무성, 박지원, 천재민인 한승희 그리고 김경원 선수가 오늘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잠시 후에 팁오프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 연세대학교의 성공으로 1쿼터 출발합니다. 이정민 반패스 오른쪽에서 표경도가 석점 들어갑니다. 오늘 표경도 선수가 한승희가 그대로 던졌습니다. 립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다시 한번 왼쪽 코너 석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은 2점입니다. 2점인가요? 네. 네. 시작과 함께 외곽 슛을 터뜨려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동현 페인트 동작 이후에 석점 정확합니다. 명지대학교 연속 6득점. 우동현이 밀고 들어가면서 뱅크샷 성공시킵니다. 10대4 6점 앞서 나가고 있는 명지대학교. 이정현 선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공격에 조금 안 풀리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승희 선수의 석점이 있었습니다. 시즌에 또 1학년 때에 비해서 월등히 또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스 미스를 하고 말았던 명지대학교 앞쪽 전영준님 바스켓 카운트까지. 이정현 앞쪽에 표경도 선수가 있었고요. 이정현은 단독 돌파 밀고 들어갔습니다. 혼자서 리바운드 잡은 다음에 그렇죠. 득점 네. 마무리까지 경기를 앞선 채로 끝내고 싶어하는 양팀 선수들이고요. 우동현 파고들었습니다. 골 밑에서 이동희의 레이업 성공. 큰 대패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좋은 경기력이었었고요. 명지대가 네. 넉점차 앞서 있는 연세대학교. 외곽축에서 정의엽의 두 점 들어갔습니다. 직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거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공작자 파울이었습니다. 우동인의 석점 이번에 터집니다. 뭐 간략한 또 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중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표경도 앞쪽으로 3대1인데요. 표경도 뒤쪽에서 풋백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정의엽 오늘 정의엽 선수가 차근차근 공격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의 점퍼 이번에도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의엽 단독 돌파 정의엽이 성공시킵니다. 좀 전에는 네, 정의엽 선수가 이정현 선수와 맞대결해서 그렇죠. 네, 이건 명지대가 정말 조성원 감독과 함께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양재현의 석점입니다. 탑 쪽으로 김무성이 전영준에게 샤클락 5초 남겨놓고 던져봤습니다. 깨끗한 3점 김무성이었습니다. 중심을 맡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이정민 우동인의 석점 석점 들어갑니다. 우동인이 이제 슬슬 시동을 걸어야 될 때거든요. 그렇죠. 경기를 풀어나갔기 때문에 명지대는 또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또 써야 되겠죠. 그렇죠. 3쿼터 명지대학교가 얼마만큼의 또 득점을 네. 펼쳐줄지. 이정인의 석점 깨끗합니다. 지금 표경도 선수 스틸 노리는 건 좋았는데 네.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경원이 공격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플레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공격과 수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희 선수의 그렇죠. 골 및 득점 성공. 지금도 이번 플레이 좋았죠. 네. 네, 선택이 좋았습니다. 페인트존에서 다시 한번 이동희를 봤습니다. 외곽 쪽으로 공을 돌렸고요. 2초, 1초 남겨놓고 우동현의 석점에 들어갑니다. 오, 캐치앤샷이었는데 명지대학교. 그렇죠. 한 자리 점수차 우선 한 자리 점수차로 덮히는 게 중요합니다. 표경도 돌아서면서 두 점 성공. 다시 한번 왼쪽 코너에서 김경원 밀고 들어갑니다. 김경원 선수는 정말 침착하게 하네요. 네. 김무성이 탑 쪽으로. 오른쪽 선택 양재혁의 석점 깨끗합니다. 양재혁 선수가 필요할 때 한 방씩 터뜨려주네요. 네.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코너 선택 다시 한번 양재혁입니다. 천재민의 석점 깨끗합니다. 연세대가 경기 초반에 아쉬웠던 부분이 3점이 안 터지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가 궁금한 상황이고요. 석점 크게 한번 뛰어 올랐었고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우동현 선수 앞쪽으로 빠르게 우동현의 석점 들어갑니다.
조동현의 석점이 조금 더 일찍 터졌으면 색깔대로 급하게 바꾸려고 하진 않는다. 네. 시간을 두면서 조금씩 바꿔 나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우동현의 석점 들어갑니다. 조동현 선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이대로 흘러간다면 또 60점대 미만으로서 50점대 실점을 하면서 마칠 수 있거든요. 네. 골밑에서 신승민 선수가 득점을 올렸고요. 점을 완벽하게 메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연체대 최다 실점이 63점밖에 안 되네요. 네. 시즌 좋은 수비력을 바탕으로 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동현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동현 왼쪽 코너 선택. 석점 들어갑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명지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